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들기름 넣고 푹 지진 열무김치 지짐입니다. 열무김치 제가 만든 건데 사실 그냥 먹기에는 좀 많이 맛있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익으면은 지져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맛있게 익어가지고 지져왔습니다. 들기름 넣고 푹 지졌고요. 캡사이신도 넣고 조금 매콤하게 만들어 왔습니다. 그리고 밥이랑 떡갈비랑 치즈 떡갈비 가져왔어요. 이거는 시장에서 사온 겁니다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건 수박 주스입니다. 떡갈비부터. 그냥 이거 먹으려고 열무김치 만든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습니다.
치즈 떡갈비인데. 와. 아, 안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. 대박이다. 와, 치즈 떡갈비 처음 먹어봤는데. 진짜 맛있어요. 아, 진짜 잘 들어가 있는데?
오늘 이렇게 열무김치 지져가지고 떡갈비랑 같이 먹어봤는데요. 네, 맛있지 뭐. 진짜 맛있었습니다. 조금 시긴 해서 시큼하긴 했습니다. 근데 들기름이랑 이것저것 넣고 볶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. 그리고 떡갈비도 와, 그 일반 떡갈비는 좀 달달한 맛이 컸고요. 치즈 떡갈비는 저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떡갈비 안에 치즈, 모짜렐라 치즈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구나. 진짜 맛있던데요? 여름에 입맛 없으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, 입맛 없으면 뭐살 빠지고 좋긴 하지만 밥 챙겨 드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신 분들은 열무김치 이렇게 한번 지져가지고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중간에 밥에 물 말고 싶었는데 그냥 먹었습니다. 말걸 그랬나?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